시간입니다. 네, 여기가 환하고 여기가 까마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기에 앞에 지금 그 이젤에 있는 이 단어에다가 색종이를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안 붙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여기에 제시된 단어는 우리가 보통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감정 단어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의 감정도 있고요. 또는 어떤 분노의 감정도 있잖아요. 예, 그런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고 다양한 컬러가 많지는 않았지만 한 20 정도의 그런 컬러를 보고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생각나는 것을 아마 붙이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거를 보면 어떤 공통점이 좀 발견되는 것을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대체적으로 분홍색, 핑크색이 많이 등장을 했고 예, 빨간색도 그래도 꽤 많이 보입니다. 예, 분노의 감정에는 검정과 흰색이 주조를, 검정과 빨간색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예, 기쁨이라는 단어에는 노란색이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슬픔에는 파랑, 회색, 예, 그런, 색깔이 많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데,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감정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랑에서도 우리가 슬픔에서 볼 수 있는 검정이라든지 보라라든지 파랑 컬러가 있다라는 것 또는 분노에서도 노랑이라든지 예 파랑 뭐 그런 또 핑크색도 있고요 그런 단어도 보이고요 예 기쁨에서도 검정색이 보입니다 반면에 슬픔에서도 기쁨에 보이는 노란색과 또는 사랑에서 보이는 분홍색도 보인다라는 것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사랑하면 핑크색이 떠오르는데 어떤 분은 검정을 붙였을까? 이것이 이제 색채 심리라는 것이죠. 이 색이라는 것은 심리라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하고 그렇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짧게나마 이것을 붙이면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사랑에 핑크를 붙였지만 다 똑같은 감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색종이를 붙였을 뿐이지 저 안에는 진한 사랑도 있고 슬픈 사랑도 있고 예, 아련한 사랑도 있고 예, 다양한 사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어떤 색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제부터 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우리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색의 그런 사례와 그런 나눔을 좀 갖고 싶지만 세 가지로 색을 좀 집약시켜 봤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색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무수하거든요.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뭐 엄밀히 얘기하자면 한 천만 개 정도 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통계일 뿐이지 사실 우리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색은 무수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무수한 색이 삼원색이라는 빨강, 파랑, 노랑이라는 그 세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예,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신기해요. 네, 물론 그 물감의 삼원색과 이 빛의 삼원색이 있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빨강, 파랑, 노랑을 삼원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색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잠깐 한두 사람 제가 화면에 나타나 있는 컬러가 빨강색이죠. 네. 자, 그렇다면 빨강색이 나한테는 어떤 느낌으로 와닿는가 네, 잠깐 그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 저 빨간 그 마우라를 구글 마우라는 옛날 말이니까 그렇죠. 어떤 느낌 떠오르죠? 빨강하면 피가 떠올라가지고 네. 공포가 떠오른다. 공포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예, 그런 분들 계실 것 같고요. 여기 가까이 있으신 분, 우리 여기 예, 빨강은 어떤 느낌이에요? 사랑, 정열. 사랑, 정열. 그래요. 다르죠? 예, 우리 저 여자분은 공포, 피.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 정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셨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그 이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그 몇 사람의 그 사례를 통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나 우리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예, 열정 또는 에너지 또는 유혹, 예, 공포, 예, 분노, 발랄함, 예, 잔인함, 희생, 두려움, 예, 사랑. 이 외에도 빨간했을 때 떠오르는 그러한 이미지들이 여러분들한테 가득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예, 우리 월드컵 때 그 붉은 악마의 그런 빨강은 어땠을까? 이런 강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하나의 화면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분은요.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속옷까지, 예, 빨강색을 입는 분이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왜 그런가? 왜 나는 이 빨강색만 보면 미치도록 좋은가? 예,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제가 이제 같이 워크샵을 하고, 사례를 하면, 그거 TV 방송에 나왔던 것 때문에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예, 그런 어떤, 이분을 통해서, 이분은 그 빨강색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 보내셨어요. 이제 그런 어떤 아주머님의 이야기. 예, 또는, 예, 5세 여자인데, 이런 빨강색을 마음껏 쓰면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또 아동이 있고요. 예, 이 아이는 4세 남자인데요. 네, 재밌겠죠? 이 친구는 야뇨증에 걸렸어요. 밤마다 오줌을 운다고 엄마가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아마 그 형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엄마의 그러한, 비교의식 때문에 이 친구는 그 스트레스 해소, 빨간색을 마음껏 쓰면서, 예,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낫습니다. 예, 이런 어떤 또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빨간색. 예, 이 친구는 그런 공포의 기억, 어떤 그런, 폭력에 의한, 아버지의 폭력에 의한 그런 기억으로 인해서 손을 강조했죠. 또 이 친구는, 폭력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분노 표출을, 저렇게 빨강색을 쓰면서, 또 밸런스를 유지하려는 그런 학생의 사례라든지, 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핑크색만 쓰는 아이였는데, 엄마가 임신을 한 거예요. 동생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같이 못 놀아주고, 이런 것이 어쩌면은 엄마에게 좀 사랑받고 싶고 뭔가 주목받고 싶고 이런 어떤 그 관심의 표현으로 빨간색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문크라고 아시잖아요. 이 문크라는 화가도 빨간색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불안과 공포를 이야기했죠. 네, 그런 문크라는 그 유명한 화가의 작품에도 등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예, 이거는 긴장감, 어떤 비상 인터폰에 대한 사진이고요. 네, 이런 것은 예, 소화전, 어떤 경고, 예, 빨강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는 뭐 주의 경고, 기대지 마세요, 추락 위험. 이럴 때도 우리가 주위에서도 여러분이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좀 알아본다면 빨강색을 사용한 것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신호등이라든지. 예, 스탑사인을 알리는 신호등 또는 예, 기쁜 소식을 빨리 보내야 되는 저런 우체통의 빨강색이라든지 예, 또는 예, 유혹, 열정의 이러한 빨간 장미 예, 이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빨강에 대한 어떤 감정을 잠시나마 좀 느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빨강이라는 색깔은요 여러분들 그 가시광선이라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시광선 중에서 가장 파장이 긴 색이 빨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그러한 그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연구가 있죠. 그래서 빨강색을 보면 흥분한다라든지 긴장이 된다라든지 에너지가 솟는다라든지 그러한 어떤 우리 이미지하고 관련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도 다른 느낌으로 와닿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잠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파랑에 관한 것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아, 하나 더. 예, 빨간 방을 만들어 놓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그거를 좀, 누가 연구를 좀 하고 싶어 해갖고요. 그랬더니 제 맥박수와 호흡수와 저의 심방수가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오히려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건 이따가 파랑 방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게 저입니다. 예, 그 다음 이제 파랑을 보여드릴게요. 예, 파랑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예, 우리 저 여기 네, 파랑색 하면 예,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감정 이미지 어떠셨어요? 파랑색을 보면
색상을 보고 보니까 아, 그럼 반대로 파랑하고 빨간하고 또 달랐겠네. 어떤 시원한 느낌으로 와닿는다. 예, 또 물론 다른 느낌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맛있게 물을 마시는 예. 어떤 느낌으로 와닿으세요? 파란색이? 바다 생각나. 그냥 바다 생각나서 쉬고 싶다? 엄마가 보고 싶다. 예. 아니 굉장히 솔직한 말씀인 것 같아요. 바다라는 게요, 우리가 그 물속에 동동 떠 있잖아요. 배 안에 있을 때 그 양수라는 거잖아요. 예, 어렸을 때 제일 처음 경험한 그런 바다가 엄마 배 안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엄마 생각나는 건 저는 솔직한 표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편안함이라고 했던가요? 아, 시원함, 그렇죠? 시원함 또는 엄마 생각. 예, 엄마 생각하면 어떤 느낌하고 또 연결이 되세요? 배가 고프. 아, 예, 좋습니다. 좀 더 했다가는 강의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런 파란, 아까 빨강하고 반대 색상이죠. 그래서 이제 보교감식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또 연구 결과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파란은 어떤 느낌일까를 또 좀 보겠습니다. 예, 자립, 냉철함 또는 자유, 긴장 또는 편안함. 엄마하고 좀 연결이 있을 것 같아요. 상실감 또는 억제, 차갑다, 예, 평화, 예, 침묵 이런 어떤 이 외에도 다양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그 컬러에 대한 이미지가 파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파란했을 때 우리가 정말 이 드높은 하늘을 바라다 보면서 어떤 편안함을 느끼고 해방감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아까 바다 말씀하셨죠? 그 바다, 심연의 바다를 보면서 어떤 침묵의 공포라든지 또 그 안에 쌓여있는 어떤 편안함까지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이 아이는 파랑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동생이 생기면서부터 어느 날 갑자기 파랑을 쓰기 시작한 어쩌면 자립의 파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지나쳐서 억제의 파랑으로도 갈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 친구는 예, 3세 아이인데 기저귀를 차고 저를 찾아오는 아이입니다. 예, 혼자서 자랄 수 있을 때 이제 엄마 있는 곳에 가지 않고 혼자서 놀이를 할 때 부쩍 파랑색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파랑이라는 게 어떤 나 혼자 할 수 있다, 어떤 자립심에 성장할 때도 많이 등장하는 그런 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피카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카소도 파랑을 많이 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청색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피카소가 친구, 동료 친구를 상실한 이후부터 이 정말 그 상실감이라든지 슬픔, 우울감에 빠지면서 파랑색을 썼던 그런 피카소라는 작가가 있죠. 근데 이 작가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면서부터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예, 그런 어떤 파랑색. 예, 또는 이거는 이제 저 같은 어떤 주부가 작업을 한 건데 또 공포의 기억에서부터 해방감, 아버지의 폭력에 의한 공포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파랑색을 쓰면서 어떤 해방감을 느꼈던 그런 파랑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점토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점토를 가지고 손으로 막강 누르면서 다짐이라든지 자립이라든지 이제는 스스로 혼자 청소년 아이거든요. 이제 그랬던 그런 아동의 청소년의 작품입니다. 예, 또한 이러한 파랑 물감에 파랫들을 담갔던 이 아이는 이제 아틀리에 그만 나와야 된다는 엄마의 말에 자립 또는 억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해야 되는 그러한 의미로 파랑을 썼던 아이의 작품이고요. 예, 또 우리의 그 생활에서 파랑을 찾아본다면 청결이나 위생에서도 파랑을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예, 또는 예, 이온수, 예, 시원함의 느낌들, 예, 이런 데서도 우리가 파랑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또는 아이들을 위해서 예, 자유의 파랑이라든지 또는 시원함의 파랑, 부채에다 파랑색을 칠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또 파랑감이죠. 예, 이 안에서 저는 웃지 마십시오. 예, 가기를 못하잖아요. 예, 호우스와 심방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예, 저랑 같이 있었던 동료 저희 직원은 이 방에서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이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시간이 가니까 노랑을 들어가겠습니다. 예, 노랑했을 때 얼굴이 다 보이네요. 이게 화나니까. 예, 거기 지금 핸드폰을 예, 부분 노랑했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부끄러움 느낌. 부끄러움. 그 옆 사람이었는데. 예, 부끄러움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예, 우리 저기 예, 노랑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그, 야, 네?
달라라. 예, 그래요. 이렇게 두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다르죠? 부끄러움과 달라람. 아까 여기에서는 기쁨에 가장 많이 등장한 칼라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노랑이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따뜻함, 연약함, 순수함, 기쁨, 예, 귀여움 또는 희망의 노랑, 예, 질투, 예, 주의, 행복, 사랑, 뭐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미지로 와닿을 겁니다. 자, 그러면 노랑 잠깐 볼까요? 예, 이 어린아이는 노랑 속에서 헤엄을 칩니다. 예, 너무 좋아하죠? 그러면서 어떤 엄마와 늘 함께하는 그러한 그 사랑의 노랑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자기 어필의 심리를 표현한 아동의 기쁨이고요. 예, 이거는 우리가 무사비아를 염려하면서 매달아놓은 예, 옐로우 리본에 대한 이야기 많이 아시죠? 예, 그런 어떤 희망에 대한 노랑을 우리가 또 바라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는 이러한 어떤 희망의 메시지로서도 우리가 이런 노랑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는 이제 이 아동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결식아동이었는데 저게 다 뭐였냐면 돈벼락 맞는 꿈이래요. 저게 다 돈입니다. 황금덩어리. 예, 그런데 그 밑에는 아주 폭신폭신한 어떤 이렇게 파스텔로 손으로 막 움직이면서 그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의 표현을 한 그런 아동의 작품이고요. 예, 여러분들 고호 아시잖아요. 예, 고호도 굉장히 사랑받고 싶고 사랑에 목말라 했던 작가가 노랑의 작가다라고 여러분들 아실 텐데 어떠면 희망의 의지 또는 행복의 추구의 노랑을 쓴 작가가 아니었을까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이러한 점토를 가지고 이제 새학년이 시작되는 7살 여자아이가 라는 기쁨, 행복의 노랑을 또는 시작의 기쁨을 이렇게 노랑색으로 표현한 아동이 있었고요. 예, 또 생일 선물로 이러한 노란색 가방을 받는다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또 자기가 거기에다가 많은 스티커를 붙이면서 행복을 느꼈던 아동이 있었고요. 예, 생일날, 자기 생일날 이렇게 케이크로 노란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이야기하는 노랑. 예, 정토로 이렇게 만들면서 어떤 또 행복과 자기 어필의 이야기를 하는 노랑을 많이 볼 수가 있네요. 예, 이 아이는 또 어린아이인데 예, 또 노란색 컵만 골라가지고요. 저 뒤에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데 노란색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담으면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 아이는 노란 풍선만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런 어떤 기쁨의 노랑이라든지 또 노란차, 어린아이들 상징할 때 유치원차 우리가 많이 노란색을 볼 수가 있겠죠? 어쩌면은 어린이가 타고 있어요. 주의해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또 경고, 이때도 우리가 노랑을 하죠. 주의 경고라든지 빨간색하고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예, 이런 노랑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어린아이 3, 4세 아이부터 화가이기까지 색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 슬플 때는 한색 계열, 또 기쁠 때는 좀 난색 계열이 주로 여기서도 좀 나타났었죠. 아까 마이크 때문에 시간을 조금 빼먹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저희 색채심리 연구소에는 분모색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노랑에서도 다른 느낌이 있었던 것, 그것은 우리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색채라서 분자색채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분모색채와 분자색채의 관계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증진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색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아가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색은 어떤 색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